예, 안녕하십니까.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친 가의 결산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결산 절차 이렇게 돼 있고요. 가 있고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예비 절차가 되겠죠? 자,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비 절차에서 하는 내용은요. 첫 번째, 시산표 작성. 두 번째, 결산, 정리, 수정, 붕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산표를 하나 더 작성한다면, 수정, 붕괴하고 나서 작성한다고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자, 그 다음에,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수기로 했을 때 정산표 작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물어보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본 절차에서 하는 거는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즉 손익계정을 설정해서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의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보기를 말하면 분계장 마감, 온장의 마감은 본 절차고 재무상태표 작성은 보고서 작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토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토지 맞고요. 2번, 회사 보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 번째,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온천 징수한 소득세. 급여 지급했다는 말은 종업원한테 소득을 지급한 거고요. 소득을 지급할 때 온천 징수한, 즉, 뗀 세금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1, 2, 3번 다 맞습니다. 4번,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고요. 따라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세, 재산세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의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과대라는 말은 재고 자산을 크게 평가했다는 말이요. 즉, 기말의 재고 자산이니까, 기말에 팔고 남은 재고 자산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많이 남아있다라고, 팔고 남은 게 많다라고 평가한 거죠. 즉, 팔고 남은 게 많다는 말은, 팔고 남은 게 많다는 말은, 팔지 않은 물건이 많다는 걸 말해요. 적게 팔았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써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총액이라고 그러죠. 예. 매출원가가 기초재고 작년에 팔다 남은 거 플러스 단기 매입 올해 사온 거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면 단기 제조입니다. 자, 기말에 팔고 남은 거 기말재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기말재고.
이제 팔고 남은 게 많더라고 혹시 썼다며 이거죠. 예. 이게 크게 평가됐다는 말이요. 남은 게 많다는 말은 이제 적게 팔았다는 말이죠. 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우리가 매출 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보기가 단기 수익으로 나오니까 이게 단기 순이익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말의 재고가 크게 잡히면 많이 못 팠다는 말이니까 매출 원가는 적게 잡힙니다. 근데 비용 처리가 적게 되는 거죠. 비용이 적게 잡혀, 비용. 비용의 과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비용이 적게 잡힘으로 인해서 비용이 적게 잡힘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이제 수익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그 이익은 크게 잡히게 됩니다. 예, 따라서 예, 보기의 정답 찾아보면 매출원가 적게 과소,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과대 이렇게 찾아야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액시산표 작성 시 당좌예금 계정 잔액 2만 원을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차, 대변 합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시산표는 결산 시에 작성하고요.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알아내기 위함이죠. 즉, 차변과 대변의 금액, 잘못 쓴 것을 알아내려고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계정 잔액 2만 원. 당좌예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이거 잔액 2만 원 차변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만 원을 외상매출금 계정에다 썼대요.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죠. 그러면 시산표에서는 당좌예금에다 써야 될걸 외상매출금에다가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즉 계정 과목만 잘못 쓴 거죠. 금액은 정확하게 썼으므로 시산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 즉 차이가 나는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변 대변 합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그랬잖아요. 예.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차액이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차변에 써야 될거 차변에 썼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죠. 단, 계정 과목을 잘못 쓴 거잖아요. 잘못 쓴 건데 이게 똑같은 자산 계정이다 보니까 시산표가 계정 과목 잘못 쓴 것까지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시산표가 만능적인 오류를 점검하는 표가 아니에요. 예.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표입니다. 이게, 모든 걸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숫자 틀린 걸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산표의 정의를 잘 알게 되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표죠. 그 자산 부채의 자본을 재무 상태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재산 상태라고 합니다. 보기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1번 틀렸네요. 예.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라고 그랬죠? 네.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이 말은요.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배열하라는 말이에요.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쓰게 된다면,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동성 별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 맞죠? 이거 구분한다. 예, 맞아요. 보기 3번.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습니다. 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렇게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4번 맞는 말이에요. 예. 개인기업은 자본금 하나밖에 안 쓰지만 주식회사의 그 자본은요,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 회계 처리를 다 하기 위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을 분류해 보면 다섯 개가 됩니다. 이 다섯 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문제 풀어야 되니까 예. 기억을 하셔야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15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잘못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즉,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모르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문제 낸 거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은 무엇인가? 6번 타입의 문제는 좀 많이 나옵니다. 예. 회계 처리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되고 자산은 적게 잡히겠죠? 예.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으므로 비용이 크게 잡히게 되는 거죠? 예. 비용이 크게 잡히면 순익 커지고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어떻게 돼요? 예, 커진다. 이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기에서 고르면 자산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된다? 아이고 예, 비용이 커지니까 예, 이익은 줄어들고 예, 자본도 줄어들죠? 예. 잘못 말했네.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줄어들고 자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렇게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자산이 이거는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저기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자본보다 더 하는 건데 자본 줄어들게 된다. 수익비용과 관계되면 거기하고 연관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이런 타입의 문제가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예금 중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현금으로 주는 거죠. 요구불예금, 즉 당좌예금, 보통예금, 예, 저축예금 이렇게 세개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라 하면 취득일로부터 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죠? 예, 3개월, 예, 90일.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걸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좌예금 맞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거 현금에 속하죠. 현금은 한국은행 돈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을 말하는데, 예, 통화대용증권에 속하는 게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발행한 타인 발행 당좌수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사채이자 지급표. 그러니까 사채이자 표기 있어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 우편환. 자,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셔야 좋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예, CD라고 하는 금융상품인데, 이게 지금 100일 만기니까 이게 3개월 이내가 아니죠? 그래서 속할 수 없고,
우표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게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잖아요. 통신비에 속함으로 세 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세 개. 그래서 15만 원 더하기 50만 원. 거기에다가 이 12만 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77만 원 나오죠. 1번입니다.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로는 순자산으로서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이 글자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자산은 같은 말이 자본이잖아요. 자본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그걸 순자산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같은 말 자본, 그래 자본의 정의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은 자기가 낸 돈이잖아요. 자기 자본. 이게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부일상사가 2015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을 경우 2017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샀을 때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므로 빼버리고요. 건물만 가지고 감가상각하시면 되겠어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2급에서 많이 나와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1년간 사용했을 때, 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또는 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다음 나누기 이렇게 그것도 나누기죠. 예, 나누기 이용연수. 예, 이렇게 나누기. 자, 그러므로 이 공식에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취득은 5천만 원 했다고 그랬죠. 잔존가치는 0. 나누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 200 얼마 나와요? 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250만 원. 자, 그러면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감가상각비 매년 똑같은 금액이니까 25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감가상각비가 누계된 것이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 16, 17 3년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누계액을 구하고자 할때그 누계액은요,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곱하기 3년 하면 되겠죠.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750이 나와요. 그럼 250하고 750으로 되어 있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공식을 암기해둡니다.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을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대명 가구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예, 받으럼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기초 매출채권, 즉 작년에 회수 못해서 넘어온 거 50만 원. 지금 기말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래 상사의 침대를 20만 원에 판매하고 약속금을 받다. 가구 회사가 침대를 팔았다면, 침대가 가구니까 상품을 판 거죠. 상품 팔고 원 받으면 이건 뭐예요? 예, 받으러미잖아요. 매출채권 맞죠? 매출채권 20만 원 생긴 거죠. 받아야 될돈 20이 더 생겼어요. 그럼 작년에 못 받은 돈 50이다, 20하니까 70입니다. 부천유통의 책상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상품 판 거죠? 10만 원은 현금, 나머지 20만 원 약속금 받다. 지금 현금은 문제하고 관계없으니까 이거죠. 예. 받으러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다시 2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90이 돼요. 90만 원. 기말 현재 약소금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았다. 회수한 건 없다는 말이죠. 어음에 대해서 회수한 건 없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니까 회수한 건 없다는 말이고. 따라서 기말 현재 받아야 될 상품을 팔고 받아야 될 매출 채권은 50 더하기 20 더하기 20에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가로 또는 부채의 가로이다. 이제 수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쉽게 푸는 방법. 거래의 판요소로 아면 됩니다. 거래의 판요소. 자, 거래의 판요소. 자, 거래의 판요소 생각해 볼게요. 수익의 발생. 수익이 발생하면, 이거 대변에다 쓰는 거죠? 그럴 때, 차변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수익이 발생하면, 거래가 발생하는 거니까, 차변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이게 대변이니까. 자산은 어떻게 돼요? 자산의 증가. 연결돼야 되므로. 그 다음에 부채는 어떻게 돼요? 부채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를 시키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지금 자산과 부채로 물어봤으니까 수익의 정의를. 그래서 증가는 유입하고 같은 말이고요. 감소는 유출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유입이라는 단어는 자산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예. 그래서 증가, 유입 같은 말이고 감소, 유출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의 정의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의 증가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수익의 정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매출 할인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그랬는데요. 손익계산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매출 할인은 어디에 쓰냐면 매출액에서 이제 빼놓을 때 쓰죠. 매출액에서 혹시 물건을 팔고 혹시 반품 받은 거 있다. 매출 할인 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있으면 그 애누리 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깎아준 게 있으면 할인 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빼라고 돼 있으므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쓸때다 차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더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재고액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단가는 원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 또는 상품 재고 평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여기다가 더 추가로 더 써야죠. 개별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시험에 나오는 거. 가중평균법에 두개더 생각나세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다. 보기 1, 2, 3번은 수량 결정 방법이죠. 수량 파악 방법입니다. 수량 결정 방법. 정답 4번입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의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이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부채, 단기 순손실 이렇게 나왔으므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얘가 생각나야 되겠네요. 기초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는 거 생각나십니까? 수익 더하고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 예, 기말자본이 된다. 이게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 이 부분에서 낸 겁니다. 자본 관련해서 낸 거죠. 예. 자본 관련해서 계산 문제 거의 매 해차별로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기초자본은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자산, 자본의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 빼는 거니까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죠? 예. 기말부채를 빼는 거잖아요. 그 지문에 이제 수익비용이 안 나오고 당기순손실 나온 건데, 당기순손실은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비용이 크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크니까 순손실 만 원을 빼야 되는 거, 이렇게. 9만 원 빼기 4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만원 빼주면 는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 기말부채 3만 원이죠. 이게 기말부채 마이너스 3만 원을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의 매입 부대비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매입 부대비용이라는 말은 상품을 매입할 때 당사가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즉, 상품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죠. 상품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상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수 없는 것, 그래서요. 따라서 매입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니까 매입이라는 단어가 지금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네요. 4번도 매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4번 좀 다른 말이죠. 1번에 수수료, 2번에 하역비, 3번은 관세고요. 매입할 때 지급했다면 이거 다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예. 4번에 매입 할인은 물건을 매입했는데, 그 물건을 매입하고 나서 대금을 빨리 우리가 갚았을 때, 즉, 물건을 외상으로 사야 돼.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빨리 갚았을 때, 상대방이 깎아준 거죠. 우리가 그래서 깎는 거. 따라서 이 매입 할인은 매입하는 자산에서 빼라라고 돼 있어요. 차감하는 거죠. 매입 시 부대비용은 매입하는 자산에다가 더하는 거고요. 즉, 매입하는 자산에 포함시키지만 매입 할인은 빼라고 돼 있어요. 매입 할인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세트잖아요. 사온 물건 반품한 거,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물건의 하자로 깎는 거, 이건 이제 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그 취득원가는 부대비용은 더하고 반품 애누리 할인은 빼는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정답 4번에다가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